나 하면서.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과 판매자가 느끼는 가격 사이에 뭐 갭이 점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왜 소비자가 점점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빈티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중고 의류에 대한 관심이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같은 상품을 다들 원하니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가격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10대나 20대 분들이 빈티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가격이 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가격 그 저항선이라는 게 좀 무너지지 않았나. 아, 이 정도 가격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너무 좀 비싸다. 아, 좀 선을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대표적인 예가 카라트, 디트로이트 뭐 그런 거였죠. 예, 뭐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제가 구입했던 한 5, 6년 전 가격에 비해서 정확히 한 10배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도매로 구입하시는 가격도 10배 이상 상승한 거죠? 예, 리테일 가격도 10배가 올랐고 제가 구하는 가격도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디트로이트 제외하고 뭐 포괄적으로 다 카라 제품을 다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더 아쉬운 점은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예전보다는 좀 더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빈티지 가격 상승 이유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오리지널 빈티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중국이 손을 대면 모든 게 다 폭등한다. 그 카테고리 안에 빈티지도 지금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지금 빈티지 가격이 선을 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말 많은 경쟁과 그쪽 나라는 판매 단가가 애초에 높게부터 형성이 되니까 더 비싸게 불러서 애초에 사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을 넘은 게 맞고 근데 이제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선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싼 거야 글로벌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발품을 팔고 저도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구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려고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요즘은 그걸 안 합니다. 왜냐면 모든 국가들이 가격이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저한테 그걸 질문을 하신다면 이건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국가를 가도 다 비슷할 것이다. 네, 다 오픈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빈티지 업계나 이런 유즈드 클로딩 업계가 조금 더 개방이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세를 잘 몰랐고 사실 일반인들도 이제 다 알잖아. 이거는 이 정도. 이거를 뭐 서울 경기를 예를 들어 북한을 한다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식사동 이제 너무 비싸다. 동묘가 너무 비싸다. 광장시장이 너무 비싸다. 근데 그게 전 세계랑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싸게 구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좀 더 높게 형성해서 팔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소비자한테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빈티지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가져와야 되냐 그리고 이제 도매업자랑 컨택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연락처 어떻게 없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고 거래처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시작을 할 때와 지금 비교를 하면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금의 여유가 여유로우신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금 사정이 이제 여의치 않지만 정말 옷을 의류를 좋아하고 아니면 패션을 좋아하고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물건 수급이 좀 쉬워졌는데 현재는 전 세계 모든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빈티지 중고 의류 수급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보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물량 부족.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시장 규모에 비해서 판매자 수가 호화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판매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 그로 인해 가격 상승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수익성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업을 계획을 하시거나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2-3년 전만 해도 그냥 창업을 해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추천이라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오픈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서 일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이시죠? 업체에 일을 하는 것보다 잘하시는 분들의 그 약간 그 패턴들 네. 아마 그 물건 거래처나 이런 거는 오픈이 안 되겠지만 네. 그분이 생활이 하루 일과나 한 달 일과 뭐 1년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패턴이나 습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네, 옷을 좋아한다 그래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는 혼자서는 뭔가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남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좀 다가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내용 정리하자면은 일단 빈티지샵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문약속 먼저 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좀 관찰하고 가까이 가면서 좀 배운 다음에 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핵심은 또 그 좋은 거래처를 찾는 거잖아요. 거래처 확보는 이게 요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공장이 됐든 아니면 도매 업체가 됐든 다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 제가 제일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디자이너 출신이나 아니면 이제 제작을 하셨던 분들 내가 의류를 직접 만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시려고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네. 제가 처음 이제 드리는 질문이 다 입고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쓰는 방향이 좀 다르고 물건 소싱이 다르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의외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제일 큰 거는 자본의 운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한 품목을 되게 잘 만들어서 잘 터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 군데에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자사몰 그 외에 뭐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다 동시에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이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리오더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품만 지금 올려놓는 업체들도 잘 파는 업체가 판매 거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업체들 연락이 오면 당신 날 뭘 믿고 연락을 했냐. 당신 인스타그램 보고 전화 연락하지 않았냐. 네. 내가 인스타그램에 왜 얼굴 계속 노출하고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하는 거 보고 네.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연락하지 않았겠냐. 안했냐. 그러니까 당신도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건 말고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된다. 이제 완전 쇼핑 프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오너의 역량을 보고 그만큼 신뢰감이 지금 쇼핑 트렌드에 가장 중요한 근데 보세요. 우리 빈티지 수입 업체 중에 사장이 노출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물론 저도 그걸 틈바구니 제 마케팅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나는 뭐 패셔너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내가 부를 엄청 갖고 있는 것도, 사람도 아니니 그러면 난 조금 투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그냥 확 까버리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과정도 계속 올리고 사람을 보고 이 물건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 빈티지 업계가 특히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만약 똑같은 물건이 이 샵에 A라는 샵에 있고 B라는 샵에 있는데 어떤 샵이 더 내가 신뢰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B를 신뢰하고 A는 잘 모르는 샵인데 B에서 가격이 더 비싸 그래도 B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빈티지는 특히 그러니까 빈티지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고 대중들한테 잘 개방을 안 한 만큼 되게 투명한 업체일수록 그게 또 하나의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브랜딩이지. 그렇지. 촬영 날 생각 맥주 한잔 더 먹고 갑시다. 아무튼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무리? 빈티지 창업 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래도 준비를 해서 하면 더 좋다. 왜냐면 이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아 그 혹시 저희 사업 자체가 부자들은 아예 안 하는 거 아세요?
지금 생긴 모든 업체들이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렇다고 자본을 엄청나게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왜? 안 뚫려요. 그러려면 결국엔 직매입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일 자체가 누가 100억을 들고 공장을 뚫으려고 해요. 뚫리냐? 안 뚫려요. 누가 저한테도 아 사장님 폴로 셨어 내가 이만큼 있는데 봐주세요. 안 주죠. 왜?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져가는 친구들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작아서 그래요. 걔네가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이 너무 늦게 날 거란 게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걸 만들지 차라리.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장을 키우겠다. 저희는 결국에는 나중에 성장을 하려면 매출액이 증가해야 돼요. 그건 스타트업한테 국한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출을 올려야지 더 좋은 공장, 더 많은 물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안에서 더 좋은 물건을 또 추출할 수 있게. 마진이 우선이냐, 매출이 우선이냐, 항상 늘 사업에서는 그게 사람들이 늘 딜레마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독보적이지 않으면 매출액을 무조건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좋은 물건을 잘 파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요. 샤넬백을 지금 난 100만 원 줄게. 내 옆에서 15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더 높게 형성하신 분한테 바로 내게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체될 수가 있어요. 물량을 늘리면 그거는 대체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이 좀 될 때 그 돈을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자본의 축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에서. 돈이 있으면 기회가 올 때 한 번에 내가 베팅을 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왔어. 얘 봐라. 얘가 이만큼 소화할 수 있네. 그게 내가 팔든 안 팔든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판단은 물량을 한 번에 얼마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아무리 잘생기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한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희 단순하게 물건을 10개 가져가느냐 100개 가져가느냐 이 차이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창업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렇잖아요. 뭐 탕후루도 먼저 오픈하신 분은 돈을 벌고 후에 오픈하신 분은 거의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와요. 유행이 우리나라 진짜 심하니까 패션뿐만 아니라 밈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민감하지.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디트가 몇 년 전부터 유행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최근에 한 거잖아. 작년부터. 맞아요. 작년부터. 그런 것처럼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아직 하입되지 않은 제품 중에 괜찮은 게 많다 생각해. 이미 하입이 된 제품을 가지고 비싸다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이 업계는 어차피 한번 하입되면 잘 안 떨어져. 어차피 몇 년간 계속 올라가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차라리 뭐 그것만 뛰어난 제품일 리가 없거든. 그치. 비슷한 맛이 참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뒤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재미를 가지면 좋지 않나. Like LL빈. 그렇지. LL빈. 그리고 국내는 만약에 빈티지로 만약에 BTC에서 뭐가 좀 유행한다 그럼 제품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새 상품에 대한 니즈가 더 크니까. 네, 네. 우리나라는 또 깨끗한 거 좋아하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느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장점이다. 장점은 장점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요즘 빈티지 사업을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변화 대응업. 빨리 변화에 대응하면 돈을 번다. 제가 뭐 하루에 한 폴로 셔츠도 한 200장 정도 팔아봤거든요. 하르트 자켓도 제가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이 파는 게 한 130장 정도. 그것도 리테일로 팔았으니까. 이게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 왜냐면 해외는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상품을 소비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거 꽂혔어. 누가 물건을 잘 구해왔어. 양이 충분해.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야. 한탕으로 그냥. 이게 뭐 클론이냐 뭐 아바타냐 상변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대신 또 금방 사그라드니까. 사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일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셨다가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자 그런 얘기도 저희 좀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저도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일본의 좀 유명한 샵들의 이제 오너들과 이제 만나면서 그 일본의 그 빈티지 문화나 이제 중고 문화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빈티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정말 사업적인 수완이 좋다 저는 이제 제가 판단했어요. 뭐 이런 거죠. 일례로 지금 이전 세대 프리마로프트 그게 사실
미군 지급용으로 최악의 상품으로 꼽혔던 상품입니다. 미군도 아니, 미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그러니까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입으면,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의 그 모양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 특히 레벨 7은 내구력도 약하고 가볍고 보온력이 좋긴 하지만 착용을 많이 안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 착용을 안 하다 보니 이제 인형 상품들이 데드스탁 제품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업체들이 약간 연합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레벨 7을 아주 저가에 구입을 했죠. 뭐 정말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한 5,000엔, 6,000엔, 5만원, 6만원, 6만원 정도. 6만원. 야, 벤저에. 근데 이거를 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3년 하입을 줍니다. 오빠의 매거진. 예. 일단 매거진에서 계속 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키고 크루들 계속 입히고 인플루언서들한테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처음에 그 후에 딱 풀면 딱 4만엔부터 시작했어요. 40만원. 예. 48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그 전에 누군가 안 푼다는 거예요. 단합을. 그렇죠. 단합. 예. 빈티지는 최소 5배 마진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평균 2.5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재고 부담이 너무 커요. 제품은 그 정도 마진으로도 유지를 해서 나중에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리오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리오드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리스크나 그러니까 돈이 잠기는 상황까지 합치면 최소 2.5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와, 그 정도면 마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다 종합을 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리고 일본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뭐 5배, 6배, 하물며 10배, 뭐 클락스 같은 경우에는 10배도 더 남겼습니다. 그 클락스 데저트 부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잠깐 하입이 왔던 그 월라비? 월라비. 그걸 뭐 한 만원, 2만원에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이 월라비 있죠. 나도 그 산물. 나도 그 하입의 산물인 거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일본의 그런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기다려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정말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건 수량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네. 설마 만원에 가져서 10만원에 판다고 한들 수량을 그걸 확보를 했어야지 거기서 폭발적 매출을 만들 수 있지. 그렇죠. 예, 일본과 그 좀 발음의 발음을 좀 뭐 일본은 다 같이 기다려주고 뭐 단합이 아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은 최대한 먼저 에, 빨리 풀려 예, 치고 나가서 경쟁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다름을 인정하자. 대한민국 판매자들이 제가 볼 땐 더 우수한 게 요즘 워낙 많다 보니 네. 저는 대한민국 말고 해외 판매를 많이 하셨으면 지금 동남아 시장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말할 것도 없고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지금 급속도로 빨라지거든요. 네. 저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좀 했는데 뭘 팔았냐 하면 루디진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하입 없는 루디진을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많이 팔았습니다. 야. 제가 뭐 지금 보이는 것만 일을 할 것 같지만 네.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네,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하면서 저 여성 쇼핑몰도 운영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한 지 4년 됐습니다. 아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신가요? 네. 그 거기 이제 2층 안쪽 예, 뭐 제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예. 네, 이것저것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왜냐면 제가 이 사업만을 믿고 하기가 아하. 이게 언제 이게 주춤할지 모르다 보니까 일반 대중적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상품은 어떻게든 좀 더 판매를 많이 하려고. 대표님 보시기에 좀 나라마다 트렌드가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거의 90%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SNS 영향이 제일 크지 않나. 물론 이제 미국에서 유행한 게 한국에 조금 더 늦게 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 유행하면 다 같이 좀 오히려 요즘은 중국이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의 좀 네, 동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차이를 생각을 해서 다니면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물건을 싸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판매자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똑같은 가격에 많이 구한다면 그걸 어떻게 상품화를 잘 시키고 의미 부여를 잘 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주느냐. 아무튼 저희 영상을 이 나가게 되면 또 사장님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구매로 제일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미리 뭐 사전에
연락 전에 요거는 조금 고민해보고 연락달라 그래야 조금 사장님 연락이 좀 덜 올 것 같거든요. 대응하는 것도 다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쓰시니까 저희 빈트를 통해서 빈트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남기시면 제가 이제 그쪽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저도 이제 공유를 하려고 안역들 분들을 이제 만난 건데 기왕에 그런 것조차도 공유할 정도로 되시면 빈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저희 빈크 어플에 뭐 소비자들이 소통하는 거 이외에 이 사장님들도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그래서 뭐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사장님 계시면은 빈크 어플에서 이제 뭐 Q&A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근데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정답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이나 뭐 보태거나 빼는 거 없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저도 크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클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시장이 다 같이 커야 되니까. 같이 커야지 크지. 저도 이제 하다 보니 저 혼자만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사장님한테 자꾸 전화드리고 하면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화 메시지 안 받겠습니다. 링크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플에 남겨주시면 간단한 걸로 해줬네. 그렇지. 아주 좋아. 상부상조. 상부상조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주시면 개인 간의 소통이 되다 보니 저도 이렇게 오픈을 하는 대신 오픈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같이 하자. 서로가 오픈하죠. 저희 빈크 어플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촬영 협조해주신 사장님께 박수 한번. 뭐 궁금하신 거는 무조건 어플에서 또 이 영상에 악의적인 댓글들은 다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무튼 뭐 다음 이제 뭐 다음 장을 뭘로 깔 것인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짐을 날랐던 건 사실 되게 쉬웠던 구간이고요. 지하로 가시면 이제 그렇죠. 일단 공기가 별로 안 통하고 PC를 못 봅니다. 레전드 창고 하나 있었죠, 거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일하는. 오늘은 사실 맛보기. 그렇지. 창고 맛보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다음에 진짜 우리도 노가다 먹자니까. 그치. 오고. 아니요, 그냥 오세요. 제가 지금 카라트, 오버롤 앞치마. 아무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